이거 찍으려고 주말 아침부터 샤워하고 머리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대변인님. 대한민국 대표 수구골통 박결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북 캐릭터를 자랑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종북 인증 영상을 찍으시고 분위기가 좀 달라서 아차 싶으셨죠? 속으로는 내가 하던 생각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분위기지? 하며 좀 당황스럽거나 억울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조목조목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공격해도 남한은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그런 교전 수칙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김재현 대변인님의 머릿속에 깊이 인식된 항상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자신들과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친일파다 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와서 그 대가로 부자가 된 많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처단해야 할 적폐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과의 교전 중에 순국하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장병들의 슬픔을 철저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수구 친일파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렇게 북한의 기생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번 반미 시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다고 칩시다. 그런데 반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자녀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십니까? 앞과 뒤가 그렇게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서 선동해도 되는 것입니까? 70년 전에 제주에서 남로당의 경찰서를 습격하고 반정부를 부추기고 자신들은 뒤로 쏙 빠져서 수많은 민간인만을 희생하게 했던 제주 4.3의 역사를, 80년 5월 광주에서 총기와 화약을 탈취하여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희생하게 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들이 처벌은커녕 유공자로 둔갑하여 부정 이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품고 있을 뿐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짓밟아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었던 사람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겁니다.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수구골통 친일파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때 대한민국 대표 수구골통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가의 기반과 경제의 기적을 이룩한 모든 역사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 좌파 세력과 김재현 대변인 당신들 아닙니까? 남침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최근에도 대한민국을 수차례 포격해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범들과 평화하겠다고 끝까지 생떼 부리는 거, 그거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 없는 행동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반론을 하시려거든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느라 너무 바빠서요. 시간이 좀 없습니다. 김재현 대변인님은 도대체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대표 수구 꼴통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 박결이 말씀드렸습니다.